실험이 있었다. 해나연신 1995년도에 이사임에서 해나연신 교수래. 네, 비즈니스의 교수래. 이 대학에서의 캘리포니아 식료품 가게에서 이 교수와 그 연구자 어시던 부스를 세우죠. 근데 어떤 부스? 샘의 부스를 세우죠. 뭐 몇 시간마다 그들은 바꾸는데 네, 뭐, 네, from A to B죠? 네, A에서 B로 바꾸는 거지. 네, 뭐 하는 거로부터?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? 24개 병의 잼에 모음을 제공하는 거로부터 네, 모음으로, 뭐의 모음으로? 단지 6개 병의 잼으로 네, 바꿔 교대하는 거죠.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맛봤는데 2개의 잼을 맛봤죠. 뭐에 상관없이? 그 모음의 사이즈에 상관없이. 그리고 각각은 받았는데 하나의 쿠폰을 받았, 쿠폰의 굿을 받았죠. 뭘 위한? 일단은 이 굿을 뭐라고 쓰겠냐? 상품? 쿠폰 상품 받았다? 뭐에 대해서? 일단은 네, 1달러 오프죠. 뭐에 대한? 잼 한 단지에 대한 1달러에 대한 1달러 오프에 할인해주는 쿠폰을 받았던 거죠. 네, 그치?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다. 왜냐면, 20%의 고객들이 끌려왔는데, 뭘 끌려간 거야? 큰 모음, 많은 물건했던 걸로 끌려왔던 거죠. 반면에, 단지 40%들이 들렸는데, 더 작은 곳에 들렸던 거죠. 하지만, 사람들 중 30%, 무한, 샘플을 했던, 시식했던, 뭐부터, 더 작은 모음으로부터 시식했던 사람의 30%가 살골을 결정했죠. 반면에, 단지 3%의 그, 네, 사람들, 어떤 사람들? 네, 마주쳐진 사람들, 도선 사람들이야. 네, 그 마주쳐진 사람들. 두 가지, 그러니까 버전이 12개니까 24개의 잼에 마주쳤던 그 사람들은 구입했는데, 잼을 3%만 구입했던 거죠. 실제로,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, 잼을 샀죠? 뭐 했을 때? 이게 핵심이에요. 그치? 뭐 했을 때? 잼의 사이즈가 6개 있을 때 샀던 거죠. 뭐보다는. 그것이 24개일 때보다는. 그러니까 샘플이 좀 적을 때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. 뭐 이런 얘기. 어디 많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. 그런 얘기죠. 됐죠.